휴게소에 왔습니다. 이거 뭐라도 먹을 건데 뭐 먹는 게 좋을까요? 여기에서는 통감전. 소문난 전설의 떡국원. 저희는 지금 이제 숙소 도착했다가 숙소에 짐 풀고 정리하고 이제 바닷가로 왔어요. 여기가 밭게해수욕장이래. 밭게해수욕장. 이제 청년들은 먼저 출발했고 좀 늦게 제가 왔어요. 그래서 한번 놀아볼게요. 그리고 청년들이 몇 명 놀고 있어요 저기. 그럼 여기를 한번 펴볼까? 야, 내 거 한번 펴. 여기 말고 저쪽 깊이 가야 되는데 5시 반이나 6시에 물 빠진다고 지금 여기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. 뭐 하고 계신 거죠? 저요? 제가 땅하고 있습니다. 바다 다녀와서 먹는 라면입니다. 오마이 카김치. 한 명이 풀어줘야 돼요. 말로 이거가 여기인가? 기다려봐. 좀 더 다시. 한 또 찍어? 네, 찍어요 지금. 진짜 와, 입에서 자기뿔 세 명이 뭉치면 안돼. 야 너네 뭐해? 야 너네 뭐해? 야 거의 한 1시간 넘게 물놀이 했는데 와 지금 몇 분이야 너무 와 진짜 이제 또 물놀이는 이제 조금 아까 끝내고 그리고 이제 가서 고기 먹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또 고기 먹을 때 드릴게요. 안녕. 저는 이제 씻고 나왔습니다. 나왔는데 이제 밥을 한 30분 뒤에 먹거든요. 식사 끝나고 바로 한 30분 뒤에 예배가 있어요. 근데 그 예배를 이제 오늘은 저녁 설교를 제가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준비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그래서 말씀 좀 미리 준비 좀 하고 먹으러 갈 텐데요. 그래서 아무튼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들어오세요. 한식당 나도 애송아 안녕. 맛있게 먹. 젓가락 없으잖아. 맛있게. 난 그래.
해도 드세요. 이거 얼마 없네. 네, 아 괜찮아. 고기가 나왔어요. 같이 나눠 먹고 있어 일단. 전부 다 들어가나요? 자르시면 좋긴 한데. 나온 것도. 네? 이거 참기름 갖고 왔잖아. 우리가 참기름 진짜 좋아하는. 뭐 그런 거네요. 딱 보기. 행복합니다. 나는 윤성이 생일 축하합니다. 날입니다. 네, 오늘 한 2시쯤에 출발하는데 잠을 좀 늦게 일어났어요. 이 비주면 맛있게 먹어.